네, 해바라기 시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해바라기 잎보다 안쪽에 시방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위에 번트 엄마 번트 시에나 옐로우 오크를 네, 배합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고 이쪽은 또 밝은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밝은 부분에 밝은 옐로우 그쪽에 시방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옐로우 오크랑 카드뮴 오렌지 페일을 섞어서 같이 갑니다. 이쪽에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이쪽에 햇살이 이렇게 비추는 부분을 밝게 표현을 하고요. 이쪽도 햇살이 비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조금 밝게 올라갑니다. 카드뮴 오렌지 페일을 조금 같이 색깔을 같이 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가고요. 이쪽은 카드뮴 오렌지 페일 쪽을 조금 더 많이 올려서 이렇게 진하게 올라갑니다. 색이 밝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네, 확실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번트 시에나랑 카드뮴 오렌지 페일을 조금 이렇게 갑니다. 가장자리 같이 갈수 있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랑 약간 이렇게 이쪽을 약간 짙게 짙으면서 밝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붓질을 많이 해서 시방이 약간 많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갈 거고요. 번트 시에나를 이용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을 가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진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여기 정도 어둡게 갈 거라는 표현을 하고요. 번트 시에나를 다시 섞어서 그 윗부분을 약간 다시 시방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붓질을 해갑니다.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표현을 하고요. 옐로우 오크랑 카드뮴 오렌지 페일을 다시 또 이렇게 가면서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빛도 조금 섞어줍니다. 노란색을 섞는다는 것은 약간 햇살이 쪽으로 비춘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 부분이 약간 더 도드라지게 비쳤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가운데는 약간 네, 시가 덜 연구른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계열과 약간의 연두 계열 쪽을 살짝 섞어서 이것을 살짝 섞어줍니다. 시방이 이제 막 연구러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약간 노란색으로 빛이 비추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요. 붓질을 약간 찍어주듯이 붓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밝은 부분을 밝게 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에 해바라기 잎을 표현할 겁니다. 약간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은 조금 밝은색은 밝게 이제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잎사귀와 잎사귀가 겹치는 부분은 조금 어둡게 갈 거고요. 잎사귀가 겹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그래서 잎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햇살이 어느 쪽으로 비쳤냐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런 걸 그릴 때 그림과 대화를 하시면서 한번 그 해바라기 밭에 해바라기를 상상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림은 마음의 치유도 되고 이렇게 네, 결과물도 나오고 해서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밝은 부분을 끝부분을 먼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겹치는 부분인지 그냥 꽃잎만 있는 부분인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려봅니다. 물감을 마무리 부분에서는 칠한다는 느낌보다는 물감을 얹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은 아주 밝게 물감을 많이 묻히고요. 살짝 어두운 부분은 또 어둡게 가는데요. 일단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밑작업을 잘 해놓으셨다면 이 그림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또 표현합니다. 그림의 구도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구도를 잡고 연습하셔서 이 그림을 또 완성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구도를 잘 안다는 것은 그 그림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구도를 생각하시고 또그 그림과 대화를 하셔서 여러분의 그림으로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해바라기 밭에 있는 해바라기를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바라기에 행복한 그런 모든 기운을 다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 좋아하시죠?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하고 안 겹쳐지는 부분하고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밝게 표현된 이 부분이 이제 다 그려졌다면, 다시 또이 겹쳐지는 부분에 물감을 또 칠합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약간 다크 옐로우로 또 칠하는데요.
카드문 오렌지 페이를 같이 섞어서 약간 붉은 빛이 나게 이렇게 칠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드뮴 오렌지 페일하고 해서 약간 밝은 네, 톤으로 이렇게 바꿔봅니다.